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 1위인 우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은 매년 수십억 대 연봉을 받는 세계적인 축구선수이자 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최고의 CF 모델,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250억 상당의 빌딩까지 소유한 부동산 재벌로서 최고의 신랑감 부동의 1위였는데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한 여성과의 연애 사실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박지성. 그가 선택한 여인은 바로 김민지 전 SBS 아나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좋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나가보라 하셔서 그분의 직업도 모르고 일단은 첫 만남을 가졌고요. 그래서 서로 각자 잘 지내오다가 만남을 정식적으로 갖게 된 건 올 여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혼까지 공식화한 상황. 대체 김민지의 스펙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벌써부터 장가 잘 간 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입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어린 시절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모태 미녀임을 증명. 예비 시아버지의 며느리감 조건을 단박에 클리어한 박지성의 피앙새 김민지 전 아나운서는 선화예고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대한민국 최고의 여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에 진학한 재원인데요. 여기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 그리고 엘리트 남성들의 1등 신부감으로 꼽히는 아나운서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 프로포즈 받았어요? 네, 크리스마스 날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박지성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한 그야말로 최고의 신부감이다 보니 박지성이 장가 잘 간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한데요.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김민지 전 아나운서의 아버지, 즉 박지성의 예비 장인 어른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낸 법조계의 파워 엘리트 김덕진 변호사라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비 신부와 똑 닮은 미모를 자랑하는 박지성의 예비 장모님은 수원대학교 동양학과의 교수이자 저명한 동양화가 오명희 씨로 그녀의 그림 한 점당 수억 원에 이를 만큼 미술계에서 알아주는 예술가라고 하는데요. 미술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양화 쪽에서 잘 알려진 화가이고 작품의 가격은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 3억 원대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평생 축구에만 올인했던 사랑을 얼마 후면 아내에게 나눠줄 박지성.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내를 만나 스포츠계는 물론 법조계, 미술계까지 아우를 예비 신랑 박지성이 명단 공개 1위에 올랐습니다.